자, 채빈이가 오늘 단어네요. 오케이. 왜, 낭독은 100%, 스피킹까지 100% 하셔야죠. 97점? 오케이. 어려웠나요? 아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About. About. 그래서 뭐 이거 한번 읽어볼까? 색깔이 바뀌어야 되는데. They talked about me. They talked about me가 뭘까? 그들이 나에 대해 말했다. 그렇죠. 그들은 말했었다. 나에 대해서. 여기서 about은 무엇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About 2 hours는 무슨 뜻일까? 아이고, L 빠뜨렸네. L 세요. 내가 뭐 했대요? 저기 번호 내가 걸었대죠? 네 대략 2시간 동안 오케이, 뿔은 뭐뭇을 위하여, 뭐뭇 동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대략 2시간 동안 걸었어. 그래서 about은 무슨 뜻도 있다? 대략 대략. 뜻도 있다. 오케이, 계속했어. sleep sleep 어렵지 않은 단어고요. 잠자다란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 잠이란 뜻일 때는? 일 오케이. only only. only only 1001. 이거 뭔 뜻일까? 나는 1,000원을 갖고 있다. 오케이. 얘 뜻은 왜 없지? 오직 1,000원? 나 꼴랑 1,000원밖에 없어. I only have 1,001. 나 꼴랑. 나는 단지 1,000원만 갖고 있을 뿐이야. 나 돈이 얼마 없어. 오케이.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한다고요? I only have 1,001. I only have 1,001. 그다음에 He is an only son. He is an only son. 이건 뭔 뜻일까? 그는 외아들이다. 외아들? 오케이. 하나밖에 없는 이란 뜻도 있죠. 예. 하나밖에 없는, 다른 말로 유일한 이란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오직 단지 이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어떤 얘는 무슨, 어찌? 그렇죠. 얘는 어찌 시죠? 오케이. 됐어. I didn't do. I didn't do. I didn't do. I didn't do. 오케이. 얘가 무슨 뜻이었지? 내가 하지 않았다. 내가 하지 않았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다시 그럼 그 중에선? 지도. 그러면 내가 했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죠? I did. 그렇죠. 내가 했었다. I di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죠? 다시 did. 이 속에 이 did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플러스 did. 하다란 뜻을 가진 do 속에 did가 숨어서 우리 눈에는 뭐로 보여요? 지도. 그러면 안 했었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 숨어있던 did가 나와서 not가 합쳐져서 뭐를 만들고 원래 모습으로 둔거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겠죠. 내가 했었다? I 나는 안 했었다? didn't. I didn't do. 너는 했었니? 너는 했었니? Do you do? 그렇죠. Did you do? 계속했어. Leave notes. Leave not. Leave notes. Leave notes. Leave의 뜻은? 남기다, 떠나다. 남겨두다, 떠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얘는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에요? Leave.
산다였나? 예, 살다 이런 뜻이죠. I live in 구미. Live in 구미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구미에서 산다. 예. I live 구미. 는? 나는 구미를 떠난다. 그렇죠.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Spent.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돈이나 시간 같은 거를 소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Spent. Spent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Spend랑 did랑 그렇죠. 합쳤어요. Did가 did랑 do가 합쳐진 것처럼 얘는 예. did랑 spend가 합쳐진 거고요. Friend.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거고요. Friend. 무슨 시죠? 이름. 이름치죠. 이름치면 항상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따져야 되는데 네. 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문장 속에 사용될 때는 뭐? My dad. 뭐 이런 식으로 쓰면 a friend, my friend, that friend, the friend 이런 식으로 쓰든지 아니면 두 명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friends. Friends나 아니면 또? The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를 다시 얘기해 그 친구들을 얘기할 때는 그 친구들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들 the friends 그래서 our 오케이 자 초등학생들이 time하고 hour가 뭐가 다른지를 구분 못 하는데요 yeah. 자 일단 둘 다 같은 시인데요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그래서 time은 시간 얘도 뜻이 시간이죠 뜻이 네. 근데 time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은 네.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시작도 모르고 끝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예. 그래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셀 수 없단 말이야 하지만 hour는 어떤 느낌이냐 hour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오케이. 읽어볼까요? 우와, 62. 60 minutes가 뭔 뜻이죠? 60분. 60분이 모이면 뭐가 돼요? 1시간. 1 hour가 되죠. 예. 그러니까 얘는 셀 수 있어, 없어, 이런 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똑같이 쓰지만 다른 거야 전혀 예. 근데 타임은 조심해야 될 게 무슨 뜻도 있냐면 언 이런 뜻도 있어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번, 횟수 이런 뜻도 있어 그러면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는 이 뜻일 때는 시간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수 있어요 이 뜻으로 쓰이면 셀 수가 있단 말이야 얘는 hour는 당연히 셀 수가 있어 yeah. 그래서 한 시간은 뭐 an hour 하든지 one hour 하고 두 시간부터는 two hours 이렇게 쓴단 말이야 yeah. 셀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time이 시간이란 뜻일 땐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시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two time 이건 두 시간이 아니고 무슨 뜻이 된 거야? 두 번. 이건 두 번이란 뜻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한글로 똑같은 시간이지만 얘는 셀 수 있고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네. 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얘가 시간이란 뜻일 때는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Update. Visit. I did. 네가 했었니? Did you do? 소리를 듣다. 디오라는 거. 아? 아, 그 이상했는데. H가 있는데 H가 발음이 안 나는 듯한.
H 발음 나거든요. 시간이란 뜻일 때 hour가 H가 소리 안 나죠. hour가 아니고 hour니까. 얘는 모르겠다. her. 어? 그녀를, 그녀의. 아니요. I like her. 아니요. 난 그녀를 좋아해. her book, 그녀의 책. H-E-A-R. 얘가 그럼 무슨 소리 내겠어? her. 어? her. ear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A. Beer. Dream. 이게 뭐라고? 비어야? 아니요. 이거 혹시 곰 아니야? 곰? 우와, bear. 그럼 EA가 무슨 소리 낼 수 있어? 에. 에. E. E. 그래서 EA는 뭐? A. E. 에. 그럼 얘가 무슨 소리 되겠어? Here. 아니면? Her. 네? Hair. Here. 아니면 hair겠네. 예. 뭐야 이거? Here. Here. 똑바로 안 하지? 아니요. 이렇게. 네? 했는데. Here. 오케이.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다음. For. 오케이. 너를 위해. 너를 위해. You for. You for야? 앞잡이신데? For you. 앞잡이시면 앞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오케이. 3시간 동안. Four, three, three, hour, two. 됐습니까? 3시간 동안. For three hours. For three hours. 너를 위해. For you. For you. 앞잡이시 for 두 가지 뜻. For. 에?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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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sleep well. Didn't sleep well. Didn't sleep well. Didn't sleep well. 잘 잤었다는 걸까? What? 잘 잤었다는 걸까? 왜 저것이? 잘 잤다? Slept well. Slept well. 저는 잘 잤어요. I slept well. I slept well. 저는 잘 못 잤어요. I didn't sleep well. Hey, slept는 어떻게 만들었어? Slept. 그러면 slept는 sleep의 무슨 형태? 과거. 과거 형태다. 됐습니까? 예. At that time. At that time. At that time. 그래서 같은 말은? Then. Then. Then의 몇 가지 뜻? 세 가지. 뭐뭐뭐 알아둬야 되지? 그러면 그런 다음 그때. 그 지금 내가 이제 누구를 1대1 수업하는 느낌인지 알아? 그거요. 오케이. 김장 배추랑 1대1 수업하는 느낌이야. 김장 배추 축 늘어져 있는 김장 배추 몰라 소금에 절여가지고. 아. At that time. 오케이 계속해서. 왜 이게 뭔지 어디서 봤는데 even이었나?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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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ven. 아, even love my brother. 뭔 소리일까? 나는 내 형제를 어? even이 무슨 뜻이었지? 어, 너무 빠르게 지나갔어. 보고 even이라며. 뜻 보고 even이라고 그랬는데 even 보여주고 even 뜻을 물어보니까 거꾸로 하니까 몰라? 예. 어? 나는 심지어 사랑한다 나의 브라더까지도. 맨날 브라더랑만 싸우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조차도
심지어 뭐뭐조차도 even Cyworld Cyworld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비슷한 거 interested interested 무슨 시예요? 어떤? 어떤 시죠? I am interested in 뭐지? 무슨 소리야? 나는 뮤직에 흥미를 가졌다. 오케이. 나는 음악에 관심 있다는 얘기죠. 나는 음악에 관심 있습니다. I am interested in music. 뭐라고요? I am interested in music. I'm interested in music. Yeah.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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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한 것 같은데 10개 남았네. I wasn't. Welcome. Sleeping. Done. 읽어볼까요? I wasn't sleeping then. I wasn't sleeping then. 뭔 소리일까? 난 그때 자는 중이 아니었다. 나 그때 자고 있지 않았었어. I wasn't sleeping then. 난 그때 자는 중이 아니었다. I wasn't sleeping then. I wasn't sleeping then. Wasn't. 나 니들이 내 욕하는 거 다 들었어. 응? 오케이. 네? 뭐가요? 아니 쟤들이 내 자는 줄 알고 내 뒷담화 갔는데 나는 자고 있는 중이 아니라서 다 들었다고요. 그럼? At school. At school. At school. At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뭐라고요?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 아이고 왜야. Photos. Photos. Pictures. Photos. Photos. 한번 길어봤자? It. At that. No. 상황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돼야 될 수도 있지만 대표로는 데이가 될 수 있겠죠. 누가 다 만드는 자리에 있으면 데이가 될 거고 아니면 뭐 사진들의 하고 싶으면 there 사진들을 하고 싶으면 them five hours 5시간 5 hours 5번 5 times okay. 5 times 또 초딩들 중에 멍청한 애들 5시간 이러고 있다. 넌 그러지 마세요. 왜 나 그러고 다니는데요? Think about Think about Think about Think about Think I am thinking I'm thinking about you. 뭔 소리죠? 나는 저게 뭐야? 나는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중. 어? 너에 대하여. 난 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난 네 생각 중이야. I am thinking about you. 난 네 생각 중이야. I'm thinking about you. Think about. 남자친구 생기면 이제 채빈이하고 서로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있겠죠. I'm thinking about you. 아우 싫다. 닭살이다.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Okay. 어떤 상황에서 쓰는 표현이다? 묻는 상황. 물론 의문문이니까 묻는 상황이겠지. 예. Yeah. 근데 어떤 상황에서 네가 What should I do?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겠어? 상대방이 해야 할 게 많을 때 도와주고 싶을 때 뭐래? 충고 좀 해주세요. 어? 이런 상황에 쓰는 거 충고 좀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충고 어?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충고 좀 해주세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어머, 이렇게 있었구나. 이게 있었던가? 네, 있었긴 있었는데요. 왜?
예. 생각 좀 해볼게요. 뭐라고? 생각 좀 해볼게요. 투 아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라고? Heard. Heard 아니고 heard고요. Then. Homework. Homework는 셀 수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왜요? 그 말은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숙제는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하다. 숙제가 많을 수도 있지. Last ye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Yester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Hey. 그래서 친애하는 누구에게가 뭐예요? 너무 안 나왔죠? 뭐? 뭐가 안 나왔는지 세워봅시다. 우리 31분도 어떻게 세워? Hey. 생각해서 오시고요. 아니. Hey. 청룡.